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업을 할 경우에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경우에도 추가 과세에 대해서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각 3년도 법인세에 추가해서 이 법인세를 과세를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일정한 주택과 별장을 양도했을 경우 또는 비상용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에 추가로 과세합니다. 추가 과세한다는 뜻은 정규 법인세를 내고 또 더 낸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주택과 비상용 토지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 10% 세율, 미등기 한 경우에는 40% 세율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과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해서만 먼저 보고요. 비상용 토지는 똑같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은 10%고 미등기한 경우에는 40% 세율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뺍니다. 양도가액은 분명할 테고요. 장부가액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과 취득경비를 구성을 하고 있겠죠. 거기다가 감가상각을 했다면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이 있다면 여기까지는 장부가액으로 더해서 장부가액이라고 하고요. 필요경비, 양도할 때 들어간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도할 때 필요경비는 이미 각 3년도 소득 법인세 때 필요경비로 공제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과세할 때는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습니다. 개인과 다르죠. 법인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만들어서 10%를 곱한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좀 커지죠. 좀 커집니다. 그리고 주택 중에서 이렇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과세 안 되는, 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요. 농어촌 주택인 경우에 제외가 됩니다. 농어촌 주택은 수도권 밖, 그 다음에 도시지역, 허가구역, 지정지역 밖에 있는 읍면지역으로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부속토지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인데요. 읍지역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밖에 있는 읍지역이라 하더라도 가끔 도시지역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읍지역에 있는 도시지역인지 아닌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읍지역에 있는 도시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농어촌 주택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 과세를 제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인데요. 민간 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서 단기 임대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를 했고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 경우는 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했을 때만 추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5년 단기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 임대주택인데요. 건설 임대주택은 단기 임대주택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자기가 지어서 임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을 때두개 이상을 지어서 임대를 해야 건설 임대주택이 되는데요. 대지 면적 298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를 두개 이상 임대를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했을 때만 추가 과세가 제외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8년 이상 임대를 등록을 하고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고 난 다음에 양도를 하면 추가 과세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해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고요. 사원용 임대주택,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은 또 추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물 변제받은 주택, 대물 변제받아서 3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 과세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이런 과세 제외 주택을 통해서 피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